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명절은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 영상은 텃밭에 추석나물 뽑고 김장무 파종하고 가을 상추를 또 파종했어요. 그리고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것이 상추 씨앗이거든요. 네, 오늘 파종을 했답니다. 이것은 포체리카인데 낮에 해가 날 때는 굉장히 예뻐요. 꽃이 피었어요. 요거는 쑥갓하고 바질하고 쑥갓은 꽃을 보기 위해서 그냥 아직 뽑지 않고 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자그마한 아이는 요거는 바질입니다. 하얀 씨앗들이 많이 보이죠? 오늘 파종을 했답니다. 그리고 상추는 가능하면 깊게 씨앗을 뿌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위에다 흙을 살살 이렇게 헂어서 씨앗이 보이지 않도록 얕게 묻어줘야 빨리 나더라고요. 아니면은 상당히 늦게 나더라고요. 흙을 살살 헂어줘서 상추 씨앗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여기는 얼갈이 무가 심어져 있던 데인데 추석에 뽑아서 나물로 해먹고 김장무를 파종했답니다. 추석 날이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됐네요. 고추 대공기를 뽑으려고 하다가 아직도 조금 달려 있어서 조금 더 있다가 뽑기로 하고 뽑고 나면은 시금치를 심으려고 낙엽들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장배추인데요. 정말 잘 자라네요. 김장배추가 제가 특별한 걸 주었더니 너무너무 잘 자라요. 특별한 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뽑고 이모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빨리 자라서 이곳은 부산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늦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빨리 심어서 이렇게 많이 자랐으니까 다시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쿨 장미하고 알로카시아하고 가장자리에 심어뒀는데 이제 자리를 잡고 잘 자라네요. 노랑 장미도 한 송이 피었고요. 너무 예쁘죠? 자주 사랑초. 부추는 추석에 베고 이제 또 파릇하게 또 올라오네요. 분꽃, 일일초. 다 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을 한번 쭉 뿌려주었습니다. 싱그럽죠?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